여름도 오기 전에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까마귀 부대라 그래요, 까마귀 부대. 새끼가 어디고 바닷가에 다 들어갔다, 그죠? 무슨 특수부대인가요? 이런 배이다, 이런 배에다 붙이고 쫙 탄 거예요. 그게 변천이 되어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돌판지라뇨, 제가 보기엔 서핑 같은데요? 맞나요, 서핑? 맞아, 교양 있어, 이 사람들이. 맞아, 인사성스럽고 교양 있어. 막대 먹지 않았어. 이 문신은 세계도 양반이에요. 감 잡으셨나요? 바로 서핑족입니다. 영어로 서퍼. 믿기 힘들겠지만 여긴 강원도 양양입니다. 어르신들만 남아서 적적하던 바닷가 마을에 젊은이들이 대거 모여든 이야기. 오부땡이 한번 들어보더라요. 처음 죽도 해수욕장에 찾아간 게 5월이었습니다. 어? 아저씨 장비 많아졌어? 죽도 해변에서 서핑 강습을 하는 김종우 씨.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다리로 청소를 하고 있었죠. 바람만 불면 온 동네 쓰레기가 우리 가게 다 모여. 청소 멀쩡히 하더니 주방일은 남에게 미룹니다. 그것도 서핑 배우러 온 손님에게 말이죠. 여기 오는 샵의 모든 손님들은 다 일을 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다 일을 해요. 서울집보다는 여기 더 자주 와요. 여기 좋아요. 사실은 옛날에도 전에도 여기 이사한다는 생각했어요. 여기 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남의 집 설거지도 즐거울까요? 정확하게는 양양의 바다와 서핑이 좋은 거겠지만요. 김종우 씨 서핑 감습을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다가 아닌데. 돌아가야 돼.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닌데. 집에 가고 싶다. 왜요? 너무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얼핏 봐도 파도가 1~2m는 돼 보이죠? 걱정 마십시오. 강습 첫날부터 큰 파도를 태우진 않으니까요. 그보다 먼저 익혀야 할 건 바닷가 매너. 바다에 들어오시면 서핑을 다 끝나시고 바다에 나가실 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쓰레기는 주고 갖고 나가세요. 아, 이게 비키니 차림을 이렇게 막 동네 돌아다니시면 어르신들 보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장 같은 것도 만약에 이제 밖에 해변은 바깥을 이제 넘어서 이제 나가실 때는 복장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자, 일단 보드에 올라와서 몸 좀 풀게요. 앉아 보세요. 서핑은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시작한 파도타기 스포츠입니다. 2m 안팎의 긴 보드를 타고 파도 위를 미끄러지는데 보드 위에서 균형 잡는 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렵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시선 앞을 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쭉 이발이 정면으로 쭉 오면 돼요. 쭉. 45도. 그렇죠. 굿.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맨날 여자친구하고 약간 1년에 한 번씩 뭐 새로운 도전을 하자 이래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서핑입니다. 아, 작년에는 그 하늘 날았거든요. 올해는 이제 바다를 좀 해보자고 왔는데. 그렇죠. 안전을 위해 보드에 다리를 연결하고 이제 실전입니다.
수심이 꽤 깊은데요. 자, 보드가 옆으로 가면 저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보드가 바다 쪽을 볼 수 있게. 더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더. 어휴, 이거 생각보다 파도가 높습니다. 진짜 파도를 타나요? 첫날부터? 아이고 아이고. 어째 일어나나 어디 봅시다. 어머 어머. 아이고 머리나. 이번엔 남자친구 차례. 욕심내지 않고 잘 내려옵니다. 어땠어요? 아 짜릿해요. 별로 춥지도 않고 제가 좋아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다시 타실 수 있겠어요? 타야죠. 다시 타야죠. 2m 널빤지 위에서 균형 잡고 서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도 파도 위로 미끄러지는 기분은 좀 알 것 같은데요. 와, 저도 바다 위로 한번 뛰어들고 싶네요. 오늘 처음 파도. 김동훈 씨, 이제 밥 먹으러 가나요? 아, 이제 강습 끝나서요. 인구로 서핑하러 가려고요. 아, 한 2시간만 타고 하려고요. 일단 안 고픕니다. 파도가 있을 때 서핑을 해야죠. 파도를 보고 돌아서면 서퍼가 아니죠. 점심도 굶고 바다로 돌진! 강습 때와 다르게 아주 멀리 나갑니다. 거기서 더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서핑 경력 13년, 선수 경력 10년의 프로 솜씨가 역시 다르죠. 아까 초보자가 넘던 그 파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서퍼들 불러모으는 양양의 진짜 파도입니다. 직장에서 20년 했죠. 한 회사에서만 15년 다녔으니까. 근데 계속 생각은 바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 바다에 오고 싶어 했고 바다로 돌아오고 싶어 했고 결국에는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은 바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살아야죠. 여기가 이제 제 고향이죠. 서울 살던 김종우 씨는 5년 전에 양양으로 왔습니다. 라면 나왔어요. 대현아 라면 나왔대. 또 취미로 시작한 서핑이 선수 생활. 직업으로 이어져 아예 터전을 옮겼죠. 고생했네. 아침부터. 김종우 씨 아내입니다. 강습소 바로 옆에서 용품 매장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밥을 해갖고 온다고 해도 이렇게 또 차려 먹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의 주말에는 이렇게 많이 때우는 편이에요. 2시에 스케줄 있어서. 그리고 내구성을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 남편이 양양에서 살자 했을 때 걱정은 좀 했지만 결정은 빨리. 하나씩 배워가면서 터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까 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뭐 사람들도 되게 순박하고요. 또 외지인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것도 없이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들도 이렇게 배고프면 이제 같이 나눠 먹을 거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농산물 같은 것도 조금 나눠서 주시고 먹으라고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런 데서 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제 적응해가는 단계? 한 6, 7년 됐나요? 죽도 해변이 이렇게 변모한 게. 그 전까지는 다른 바닷가처럼 이곳에도 어르신뿐이었습니다. 바다가 오늘 아주 잔잔하던데 물이.
근데 불어서 물이 불어서 날이 저거 하면 물이 바짝 줄으면 이만큼 차면 되는데 물이 이렇게 불으면 이만큼 그래야 돼. 김이매 할머니가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곧 밀물 시간입니다. 파도가 유난히 잠잠한 날이네요. 파도 타기 파도가 있어야 타지. 맨 호수 같은데 뭔 파도 타기요? 파도 타기는 파도가 높아야 재밌지. 이 몸 뭐 이제 호수처럼 잔잔한데 뭐 재밌나 없지. 가만 섰잖아 저 사람들이 다. 파도가 잠잠하면 할머니는 서퍼들 공친다고 걱정입니다. 할머니는 반대로 파도가 없어야 일을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오늘은 할머니는 좋고 서핑은 심심한 날입니다. 아, 이 물이 많이 불어 큰일 났다. 야. 가는 길도 험한 이곳은 할머니의 비밀 텃밭입니다. 어, 이런 길 어떻게 다니세요, 여기 어머니? 여기 물이 이게 하나도 없고 돌이 다 나와 있고 이래 댕겨댕겨. 벌써 물이 꽤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할머니가 걸음을 재촉했던 거죠. 훤히 들여다보이는 물속에 미역, 톳, 성게가 지천입니다. 젊어선 동네에 물질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젠 할머니 외에 두 명뿐입니다. 국수나물이잖아요. 아, 초장에는 맛있어. 국수나무는 땅에 나는 거 아닌가요? 녹지래이 같이. 지렁이 같네. 바다에도 육지가하고 똑같아. 바다 뱀도 있고 바다꽃 물꽃도 있고 뭐 육지에 있는 거 다 있지 뭐. 다른 분은 왜 안 하세요? 할 줄은 모르니 안 하지. 뱀도 칠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전에 통합해녀 서있어 저 물복판에 바위에 가서 홍합 따가지고 트럭을 하나씩 싣고 가고 그랬어요. 그 전에 애들 공부 가르치냐고 이제 돈 좀 수확이 많이 나오는 거 하려고 그거 좀 하다가 나니 뭐 나이가 먹고 하니 다 틀렸지. 그러고 나면 애들 내가 다 마치 그리고 그 세월이 다 갔지요. 어머니 인생을 바다에 묻었습니다. 물질을 물려주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바다만 보고 사는 동안 등 뒤의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기다렸던 토요일, 동네 할머니들이 출동합니다. 죽도엔 지금도 5일장이 열립니다. 상인이라야 10명 남짓하고 가지고 나온 물건도 뭐 한 움큼씩밖에 안 되는 초미니 장이지만요. 그럼 맨날 벗어 사철 민박집이고 가져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의 틀라시로 왔 여기는 옆집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저 운인구서 완집이고 여기 동네 사람 한 명 죽어요. 아,
여기 옷기름이구나. 되게 싱싱해요. 직접 따오신 것들이 다, 예,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싸요, 되게. 예. 이거 직접 캐신 거예요? 아이, 우리가 한 거요. 아, 진짜요? 어. 아이고. 이거 어디서요? 이거요, 이거 바다에서 했지. 인절인제 그만해. 나이 있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맨날 허리도 이러고 다니시는데 이걸 해와요? 허리가 안 해도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양분이 이게 제일 좋아. 양분이. 이거 그냥도 먹어요? 그냥도 먹어도 되고 볶고 먹어도 되고 아무렇게 먹어도 돼. 아, 이거 볶아 먹어요? 아무렇게 먹어도 돼. 그냥 생가면 잡숴봐. 먹어봐. 맛있어. 이거 되게 죽도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매일 아침 어선 들어오는 어시장이 자동차로 5분.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이 바로 옆집에 있죠. 너는 아직 다 안 해놔. 잘 먹겠습니다. 아유, 고마워. 어떡하나. 매일 감사하죠. 어? 어? 저희 옆집 아저씨 누님이신데. 우리 가게집이.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모른다. 그럼 이거 하나 더 가지고 와요. 아니, 아니요. 아니, 일로 와. 아니에요. 아, 이거 한 더 가지고 와. 아, 파세요, 파세요. 아니, 이거 많아요. 아니, 저거 가지고 와. 이거 많아요. 나 저거 먹고 또 올게요. 아이고. 아니,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가지고 먹어도 돼. 여기 테스트 있어요. 어우, 너무 많아. 아니, 나는 그래 누군지 모르겠다. 뭐 장사도 안 되고 어떡하나. 빈집이야 좋지만은 장사가 돼. 잘 돼요. 돈 벌어가지고 나가. 장사 안 될까 봐 걱정되세요, 언니? 어, 나는 걱정이지 죽겠어. 좀 벌어가지고 나가나. 지인은 좋지. 지인은 기체야. 아유, 어, 지인은 다 먹어도 말 안 하고 이러는데 아저씨가 돈 벌어야지. 어? 그러니까 우리 고개 잘 해가지고 몇 년 돈 벌어봐. 어?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어. 맨날 도와주셔서 나는 너무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응. 예. 가야지 이제. 예. 아, 이제 철수하시죠. 양양의 인구는 2015년까지 3만 명이 좀 못됐습니다. 넷 중에 한 명은 65세가 넘어서 강원도에서 제일 고령화된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6, 7년 전부터 마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현남면을 중심으로 죽도 남해 인구의 바다와 얼굴을 맞댄 큰 길가부터 서핑 가게가 들어서더니 골목 안엔 어느새 토박 이주민과 젊은 이주민들이 공존합니다. 출혈 방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남이오또요. 남이오또를 번역하면 파도 소리. 네, 좋죠. 민베는 일본에 서핑하던 일본 사람이고 한국이 더 좋대요, 일본보다. 여기 하늘 물고기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핑샵 하려고 와서 서핑샵 하다가 서핑샵 이제 그만두고 레스토랑 하는 친구. 저기 얌얌도 지금 오늘 열었네. 저기도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와이프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식당하고 게스트하우스 같이 운영하고 있고. 밥 먹었어? 밥 먹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서 힘들어. 그러니까. 평일날 나 노니까 알바 써줘. 알겠다. 나 청소 잘하잖아. 여긴 선인장 주인님. 예. 네. 새로 이주해온 펜션 사장님. 젊은 재벌가지. 이 친구 원래 이제 서핑을 하던 친구고 이 친구도 서핑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다 서핑 때문에 온 친구들이겠죠. 지금 한 3, 4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는 느낌? 이제서야.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제가 회사 다닐 때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많이 버니까 돈이 많이 생겨서 좋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낀 게 아 이게 돈이 삶에 행복을 주진 않구나. 물론 없으면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나오는데
그냥 대신에 다른 것들로 얻는 게 있으니까. 돈과 행복의 차이를 아는 거죠. 국내 서핑은 처음에 제주,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사계절 파도가 치고 수도권 가까운 양양이 인기를 얻었죠. 여름 시즌을 앞두고 건물 옥상에 서핑 캠프가 열렸습니다. 프로 선수 전은경 씨. 전은경 씨도 양양 주민입니다. 저요? 서핑 때문이죠, 뭐. 저도 여기 강원도에서 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봤죠, 강원도에서. 강원도는 스키장 빼고는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서핑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타러서 시즌 동안에만 있어 갔다가 이제 좋으니까 좋고 여기 살잖아요. 서울에 가서 못 살아. 복잡하고요. 되게 답답해요. 빠짐없이 대회에 나가는 현역 선수지만 양양에 온 게 파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뭔가 여기서 살면 좀 느리게 사라지고요. 욕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물건 사는 거나 옷 이런 거 서울 살 때는 엄청 그런 걸 돈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진짜 필요한 거 말고는 진짜 돈 안 써요. 아껴 쓰면. 전은경 씨가 후배 서핑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라이트 오면 라이트 타고 만약에 라이트 타서 라인업이 안 되면 다시 그냥 도와. 그냥 너 타는 데 그냥 타. 알았어. 어차피 언니가 봐줄 거잖아. 파도 일단 너 잡는 거 일단 내가 볼게. 그래서 파도 보는 눈이랑 그거 일단 내가 볼게. 알았어. 일단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알려줄게. 알았어. 전은경 씨는 2015년, 2016년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후배들에겐 우상이죠. 롱보드 챔피언, 여성 챔피언. 유명하죠. 한 지도 오래됐고 입상 경력도 많고 잘 타기도 하고. 양양에선 욕심 부릴 게 없다고 했나요? 전은경 씨가 딱 하나 욕심내는 건 파도입니다. 파도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옵니다. 뜨거운 태양과 폭풍을 뚫고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한 파도의 아우성.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전은경 씨는 온몸으로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한 번 때문에 또 다시 들어가서 타고 또 한 그 한 번 때문에 또 들어가고 그래요. 처음에는 거의 하루 종일 있으면요 하나도 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루 종일 동안에 팔만 아프고 하나도 못 타는데 그 나중에 막 하나 탔을 때 그 기분 때문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또 하루 종일 기다려요. 파도 치는 곳까지 헤엄쳐 가는 걸 패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ake off, 일어서기.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파도 능선을 따라 쭉 미끄러져 갑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은 파도는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파도를 만나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죠. 서퍼들은 그래서 서핑이 꼭 인생 같다고 합니다. 전은경 씨가 아침 일찍 외출을 합니다. 보아하니 서핑하러 가는 건 아닌가 본데요. 그래도 요새는 해가 일찍 떠서 그렇게 새벽 같진 않네요. 예전에는 엄청 새벽 같았는데. 아,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이 아침에 배가 더 일찍 나가서 저희는 그래도 조금 늦게 나가고 배 타러 가신 분은 더 빨리 나가신 5시에 나가신대요. 친구에게도 들러서 뭔가 빌립니다.
갑자기 버린 줄 알았는데 다 있네. 근데 이거 완전. 너 이거 나왔지? 인내 공장갑이랑. 맞아, 버린 줄 알았는데. 잘했어. 이것도 이거. 있네. 바닷물이랑 그 갯벌이랑 이런 거 막 튀어서 바지 위에다가 횟집 아저씨들 입는 거 같은 그 고무로 된 그거 있죠? 멜빵 바지 같은 거. 그거예요? 고무 바지 같은 거? 벌레가 튄다고. 갯벌도 튀고 벌레도 튀고 다 튀고. 왜 갖고 계셨어요? 에? 왜 갖고 계셨어요? 혹시나 나중에 또 할까? 없을 것 같아서. 제주도 가면 되지. 파도가 작고 강습도 없는 날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잠시 잊고 있었지만 양양은 원래 어촌 지역입니다. 항구가 13곳이나 되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촌계엔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오늘 일할 곳은 멍게 작업장. 올해는 샵에서 일 안 하고 그냥 개인적인 거 뭐 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이래서 작업복을 빌렸군요. 이거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입고 멍게하러 왔어요. 하도도 없고 이제. 슈트 입을 때하고 이거 입을 때하고 기분이 어때요? 슈트 입을 때가 더 신나요. 서핑하러 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양식장에서 키운 멍게를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물이 깨끗해서 멍게도 잘 자란다는군요. 아우 좋죠. 많은 분이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한 15m, 20m 들어가 보면 되게 이뻐요. 날씨 맑은 날에 들어가 보면 되게 좋아요. 물도 많고 진짜 뭐 이런 거 멍게 같은 거 꽁꽁 해갖고 좀 터뜨리면 열대어들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오고. 오늘은 일손이 많네요.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작업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 고정 멤버들이라 손도 꽤 빠르죠. 전은경 씨는 여기서도 상급자입니다. 양양에 온 첫 해부터 단골로 일했으니까요. 퍼지거나 물이 잔뜩 먹은 거는 버리는 거고요. 작은 거, 또 상품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터진 거, 작은 거 이런 거 버리고 터진 거 불려.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가 해외 훈련이나 대회 나갈 때 그때 쓴답니다. 이거 내가 응급실 것 같아 친구들하고 나눈 거고. 아 네네 알겠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네. 터진 멍게 한 자루 얻었네요. 은경 씨 멍게 좋아하나요? 멍게 알바 하니까 멍게는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치킨 알바 할 땐 치킨 먹기 싫고. 개마다. 그래도 산지에서 갓 잡아올린 멍게인데 친구들은 아주 좋아할걸요? 진짜 그런 멍게 색깔. 그것도 진짜 맛있네. 우리 이 꼬다리 먹지 말래. 이 꼬다리 있잖아. 어, 이거 먹는 사람들 많다. 이거 되게 여기 안에 병균이 많대. 아, 세균이 진짜? 세균 되게 많대. 그거 먹지 말라 하시더라. 다들 신기한가 봅니다. 아주머니들이 따시는 거 봤지 이렇게. 나도. 직접 내 지인이 따는 건 처음 봤어요. 멍게 손질도 할 줄 알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오, 빨개 없는데? 자, 맛을 봅시다. 역시, 역시. 갓 잡은 멍게, 갓 잡은 멍게를. 네, 작은 게 많아. 역시
확실히 수족관에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틀려. 거랑 완전 뭐 확실히 틀려. 끝난 거야. 이거 멍게. 뒷집 할머니에게도 나눠드립니다. 그거 주지. 동네가 바닷가인데도 해산물을 다 사서 드신다네요. 싸가지 한 마리 먹자 그거. 참멍게는 두기를 불건한 거. 이런 게 참멍게지. 비단 멍게 말고? 이런 거. 이런 게 참멍게. 이거 젖꼬치 같은 거 많이 달린 게 참멍게고. 뺀질뺀질한 거는 뺀질한 거. 개멍게고. 바닷가라고 여기 미역 한 포기 못 뜯어먹어. 전치여. 아이 그래도 기술 있어야 해먹지 못해. 기술 있어야 지 자네들은 물론 이런 기술을 가져야지 이런 데 써먹잖아. 여기도 그런 기술을 가져야 따먹지 못 따먹어. 바닷가가 엎어지면 죽을 판이 돼 뭐고. 물에 빠져도 죽어. 그냥 못 나와. 이건 죽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할머니, 서핑하는 젊은이들은 어때요? 인사성스럽고 고향 있어. 막대 먹지 않았어. 이 문신은 세계도 양반이요. 난 처음에 문신세계 떠 문신세계 보고 여기서 깡패라 이랬어. 문신세계. 처음에 여기 올 때 한 4년 됐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 우리들은 좀 경계를 했지. 아무래도 세대 차이, 문화 차이가 크니까요. 그래서 젊은 이주민들이 자주 눈짜장 찍고 안부 인사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야 항상 반갑죠. 햇빛 가리개. 아이고 이런 애 적적하고 그런 것보다 낫지. 동네가 어울리잖아 동네. 그래. 객지에서 와서 땅 사가지고 막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래 사니까 동네가 어울리잖아. 마을 어른들이 종우 씨를 찾네요.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이 지금 뭐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같이 동참해 고맙습니다. 네. 서핑은 이거 안 입으면 안 나오잖아. 사일러소프트 사장님신데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하는 거 보고. 농악놀이에 인원이 부족해서 연락했답니다. 그다음 밑에 여기 있고. 아 좋죠. 아 진짜 좋아요. 우리 같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 이제 퇴출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농악이란 게 이거. 선생님이 상사를 잡고 대학생도 몇 명 더해서 종족수 겨우 맞췄습니다. 종호 씨는 대학 때 좀 했다네요. 20년 넘었죠. 25년 됐죠.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20살 때 25년 됐네. 기억도 안 나네요. 2주 뒤 목요일 아침. 특이하게 내가 만들었어. 어? 이거 뭐로 만들었어요? 장판. 완전 좋은데요 이거? 안에 장판을 넣으셨어요? 아니 내 멋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해주나? 제 멋도 좀 챙겨주시지. 드디어 농악대회가 열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종호 씨도 연습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올 사람이 여기 다 왔지 이제. 저도 비비크림 좀 바르고 올 거 그랬나 봐요. 오늘 같은 날 비비크림 좀 발라야 되지 않아? 맞아, 발라야 돼. 이제 영원한 우리 식구예요. 예, 네, 이제 영원한. 네, 빠지면 안 되지. 이제 빠지면 매년 제가 내년에 돼야 돼. 매년 아, 당연하죠. 내, 김종호 씨, 농악놀이 연습하면서 토박이 다 됐습니다. 해마다 양양 남대천변에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벌써 39회째네요.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저희가 앞에서 조금... 여러 가지 체육 행사, 축하 공연이 가득하지만 어르신들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민속놀이 경연이죠. 왜 깃발 들고 계세요? 깃발 든 아저씨가요. 제기 차로 갔어요. 제기 대회. 아, 제기 차로 갔어요? 네, 대타.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잖아요. 드디어 김정우 씨가 속한 현남면 농합팀 순서. 완전 재밌게 했습니다.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연습한 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널빤지를 대표로 이번에 제가 이제 원래 이번에 한남 농악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오늘 어르신들 뵈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권태롭고 너무 힘 없게 살았구나라고 좀 느꼈어요. 얼씨구! 안다 잘한다! 양양으로 이사한 지 3년째 이렇게 양양 주민이 돼갑니다. 7월의 죽도 해변입니다. 피서객이 부쩍 늘었죠. 서핑 강습도 바빠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파도 타는 재미에 풍덩. 되게 상쾌해요. 네, 상쾌하기도 하고 뭔가 좀 파도에 약간 몸을 맡기는 그런 느낌? 해도 재밌어요. 자꾸 생각나고 재밌어요. 그 쫄렁이는 맛을 부드럽게도 느끼고 격하게도 느끼고 와가지고 서핑 하는데 보니까 아, 하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서핑 보드를 사오라 그랬죠. 이 파도가 계속 밀당을 해요. 어느 날은 되게 좋은 파도 줬다가 아예 없을 때도 있고. 파도 경사면에 조금 미끄러졌는데 처음 한번 미끄러졌을 때 그 느낌이 뭐 딱 오더라고요. 오늘 처음 타는 건데 약간 이렇게 뭔가 맛이 살짝 오는 것 같아서 집에 가면 파도 생각날 것 같아요.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고 즐기고 쉬고.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할머니? 어머나. 아하, 정말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즐기고 계시네요. 죽도 서핑 거리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누가 하는 거지? 물건만 다 알고 있어요. 아, 다죠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서핑 잡지사에서 주간을 했는데요. 종우 씨 부부도 물건 하나 골랐습니다. 이거 하나랑 저거 하나. 오케이, 콜? 이거 두 개는 안 돼, 이거. 또 찾았어요, 지금. 돈도 있었어. 당신 이거 찾아왔어요. 그럴 때만 빨라. 뭐 살 때만. 뭐 살 때만 제일 빨라요. 뭐 집에 그렇게 고쳐달라 그러면 한 몫 차 산대. 죽도 서핑 거리의 이주민들이 주축이지만 전국의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네요. 서핑 타세요? 이 씨가 처음 타요. 네, 서핑이에요. 서핑 타세요? 네. 오, 진짜요? 네. 생각의 차이인데 즐긴다고 생각을 해. 그 대신 모험이 따르긴 하죠. 하지만 그것도 즐긴다고 생각해.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저런 걸 어떻게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 뭐 이러면 못하는 거야. It's a microcosm of surfing culture, youth culture, and other things. It's a very interesting place. There's nowhere in Korea like Jukdo. And it's a great place for young people to come, young and old, and experience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동네 어르신들도 나왔습니다. 딱히 쓸만한 물건이 보이진 않아도 흥이 나시나 봅니다.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오세요, 같이 오세요. 네, 가만히 있어. 우리 한 개 아닌 거야. 네.
그 할머님과 한번 사진 찍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같이 찍어주시면 돼요. 네, 네,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이거 할머니 할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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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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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온다고 나오니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분 장사고 비계집 장사나 500원씩이래. 이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네. 손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덮으면 되겠다. 어? 따뜻한 이거. 아이고 2,000원도 싸지 뭐. 나는 같이 있어. 게스트하우스에서 내놓은 친구인데 정말 싸죠. 아이고 맛있고. 사장님이 뿌리라고 하셨어. 사장님이 뭐라면서 이거 뿌리라 하셨어요? 다 팔기 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는 뭐 잔뜩 살아서 걸었어. 문화공연 즐기시라고 주민들에겐 따로 의자와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1층 건물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할머니 주민분들 오셨을 때 그냥 뭐 하니까 어른들 모시는 자리로 해가지고 일부러 마련을 했어요. 어른들 생각이 깊었네요.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젊은 사람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는 벼룩시장을 동네 잔치로 잘 치렀습니다. 양양의 서퍼들이 다 같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름 시즌이 되면 부산, 제주, 양양에서 연달아 서핑 대회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제주 중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2017 제주 오픈 서핑 대회. 김종우 씨는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야, 파도 점점 없어진다. 네, 점점 작아지네요. 어떻게냐, 아쉬워서? 패들 대회 할 것 같은데. 패들은 네가 더 우세하잖아.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작년 챔피언. 예, 네, 작년 제주 대회 뭐. 부산대회, 양양대회 다 휩쓸었죠? 아, 아니 대한민국 롱보드 랭킹 1위. 최근에 성적이 좋은 전은경 씨도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네요.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파도가 없으면 이 상황이라도 경기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오늘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6시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재개를 해도 괜찮겠으면 여러분이 좀 한 시간 기다려주시고. 좋아요는 괜찮아요. 그러면 아마 괜찮다고 하시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6시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다수가 다 못할 수 있어요. 다 못할 수 있어요. 다음 여자가 못할 수 있어요. 파도가 문제군요. 지금 파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파도가 좀 깨져야만 그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깨지질 않으니까 비기너 오픈은 파도가 없어도 어떻게 하는데 스페셜은 무조건 이왕이면 패들 대회가 아닌 서핑으로 하려고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경기 진행이 안 되니까. 정식 경기를 최대한 미루고 아마추어 참가자들이 패들링 경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배정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린 선수 제가 말씀드리려고 초반에 천천히 출발했지만 남자 경기에 이어서 여자 경기. 오로지 팔 힘으로 200m를 저어가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이 패들링은 서핑의 기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거리가 롱보드 스페셜 경기 진행합니다. 선수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서 출발을 준비해 주시고요. 프로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5개까지 탈 수 있어요. 먼저 롱보드 스페셜 여자 경기. 지금요 엄청 떨려요. 얘 더 떨리나 몰라. 이렇게 나왔는데도. 자, 황혜진 선수가 오랜 기다림 끝에 작은 파도를 하나 골랐습니다만 너무 가까운데요. 파도가 작아서 그런가요? 전은경 씨가 유난히 긴장을 하네요. 자, 전은경 선수가 파도를 골랐는데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자, 안 가는군요. 작년에 가을 시즌을 마무리한 뒤로 첫 대회입니다. 그리고는 겨울과 봄을 지나고 거친 날씨, 높은 파도와 싸우며 이 대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는 거죠. 전은경! 역시 전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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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경 씨가 드디어 파도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영 불안한데요. 아무래도 작은 파도에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전은경 씨, 어때요? 잘 됐나요? 잘 못했어요. 어땠어요? 파도가. 파도가. 파도 탓이야, 실력 탓이죠. 제가 못한 거니까. 못했어요, 잘. 파도 너무 작았어요. 아니, 작게도 작고 제가 못한 거예요. 작아도 잘 타는 친구도 많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부산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대회는 많이 있으니까. 충격은 없어지고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 예선 탈락한 전은경 씨는 부산으로 직행하고 종우 씨는 양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딱 메뉴 두 개요? 네. 네. 맛있어요. 잘해요. 아, 맛있대. 뭐 엄청 싸요. 3,000원짜리 어딨어 진짜. 짜장면 3,000원짜리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그렇죠, 예. 어서. 삼각김밥도 3,000원인데.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한의원 간다고. 아, 한의원 다녀요? 오늘 달라붙이지. 종우 씨 단골집입니다. 사장님은 양양 토박이고요. 아버님 왜 아직도 가격을 3,000원 하죠? 아유, 우리는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집세 안 나가지, 봉급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싸게 받으면 더 많이 파시 많이 에이, 뭐 돈 벌라고 그러냐.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하는 거죠. 여기가 원래 그런 동네입니다. 큰 돈, 큰 성공 바라지 않고 그저 소소하게 이웃끼리 잘 지내면 그만인 동네. 짜장면은 아직도 3,000원이고 어떤 집주인은 3년 동안 집세를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맛있겠다. 양양에 살고 싶게 만드는 건 어쩌면 상권이나 이익이 아니라 이런 마음 씀씀일 겁니다. 며칠 후. 그러니까 파도가 크지 않은 날, 조그만 날 그냥 재밌겠다. 나랑 같이 타면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중국집 아이 현구한테 서핑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3,000원 각을 많이 주니까. 마침 현구가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있네요. 가자. 들어라. 종혁이 삼촌한테 안 배웠어? 네? 한 번도 안 배웠어? 딱 한 번 누구한테? 저기 삼촌. 어느 삼촌? 돈가스 삼촌한테? 네. 쓴 사람 누구야?
상태에서 무릎을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에 시선을 주면서 하나, 그 다음에 또 시선 주면서 둘 낮춰주고 또 시선을 주고 낮춰주고. 스케이트보드나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모두 원리는 같습니다. 보드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스피드도 붙고 쫙 잘 돌지. 가다가 쭉. 스케이트보드를 탈 줄 알고 나이도 어리니까 뭐 서핑은 금방 배우겠는데요. 자세 낮추고 자세 더 낮춰 낮춰 낮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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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어, 완벽했어 이번에. 와, 금방 배운다. 하던 애들은 금방 배워요. 밸런스가 어느 게 좋으니까. 현구한테 동네 삼촌이 생겼네요. 죽도 앞바다에 파도가 밀려옵니다. 서퍼들의 심장이 세차게 뜁니다. 5시 반에 왔을 때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 1시간 사이에 와르르 나온 거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점점. 양양에 온 뒤로 전은경 씨는 매일 바다에 앉아서 삽니다. 나중에는 제가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재밌고 좋아하고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저는 그거를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약간 인생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쩔 때는 되게 큰 파도에 막 말리면서 되게 이렇게 힘들고 막 고생스러울 때도 있는데 파도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시도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시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더 바다에서 더 행복해지고 더. 예. 서퍼는 오늘도 파도를 기다립니다. 단 하나의 파도 때문에 나아가는 시간도 기다리는 시간도 아름답습니다. 깊고 푸른 이 바다에서 행복 길어올리길 바랍니다. 양양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요.